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와트 황팀장입니다. 백동혁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접지입니다. 접지가 무엇이냐? 전기의 회로나 전기 장비의 한 부분을 도체를 이용해서 땅 속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지의 목적은 번개나 갑작스러운 고전압, 합선, 인체가 닿아 전기 충격을 느끼는 등 전기로부터 기계와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접지 잘 작업하고 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악동 에어컨에서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황 팀장님, 접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접지의 종류는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별 3종 접지가 있는데, 에어컨 설치 권장은 400V 미만 100옴 이하의 3종 접지를 권장하고 있고요. 3종 접지가 접지 공사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쉬워요. 1종 접지와 3종 접지는 같이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자, 3종 접지는 이제 설비에서 누전 전류로 방출시켜야 하는데, 1종 접지의 지락사고나 뇌전압이 떨어질 경우에는 고전압이 3종 접지로 흘러들어와가지고 사고가 크게 날 때 같이 연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접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일반인 분들은 자, 가정에 콘센트를 보시면요, 양쪽 끝에 금속이 이게 양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접지가 되는 콘센트구나 라는 것까지는 일반인 분들도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접지가 잘 되어 있는지, 접지가 불량인지 아닌지는 자, 확인을 전문가가 해야겠죠. TK21 요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들도 금방 확인이 가능한데요, 요렇게 지금 이제 LED판에 불이 들어오는데, 요 매뉴얼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들어오면 전원은 인가가 되는데 접지는 안 돼 있다. 2개가 들어오고 불이 1개가 안 들어오면 접지도 잘 돼 있고 전원도 인가가 돼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일반인 분들도 보시면 딱 아세요. 가운데에 불이 안 들어와 있고 양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역상이라는 뜻인데, 요거는 고객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와트 형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 역상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쉽습니다. 반대로 꽂으면 돼요. L, 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과 중성선이 바뀌어서 지금 역상이라는 모드가 작동이 된 겁니다. 전기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딱 꽂았을 때 그 인체공학적으로 쉽게 꽂는 그 방향으로 설치를 해드려요. 역상이 날 수 있는 경우는요 한 두세 가지가 되는데, 활성과 중성선이 바뀌어서 중간에 어떠한 가전제품을 반대로 꽂았을 때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스텝을 아예 반대로 꽂아 놓으세요. 가전제품이나 가전기기들을 정상적으로 꽂아 주시면 역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멀쩡하게 가동 잘 돼요. 그 다음 TV도 잘 되고 컴퓨터도 잘 돼요. 다른 기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3차 단계로 여러 가지의 전열기구, 가전기구를 같이 쓰는데 얘 하나를 잘못 꽂았음으로 해서 다른 기기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기기 회로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220, 60Hz, 최 60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라고 알고 있지. 잘못 꽂았을 경우에는 반대로 꽂아서 제대로 꽂아주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접지가 안 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접지 공사를 바로 하면 좋은데 그 환경에 따라 바로 안 되거나 그러면 고객님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집은요,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후에 잡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에어컨 설치 기사들 미뤄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후시공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이때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고객님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쁘시답니다. 또 아이들 키우느라, 또 학교 보내느라, 또 직장 일하시느라 이러다 보시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넘기세요. 까먹으세요. 네, 3일, 일주일 정도를 말을 해서, 고객님 접지 공사 하셨나요? 토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지면 9볼트 이상이면 사람이 느껴지는 건데 찌릿찌릿해서 갑자기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피해가 커집니다. 아이들, 노약자, 여성분들은 좀 더 많이 예민할 수가 있어요. 이런 날은 더 심해져요. 접지가 안 되어 있으면 일반 습기도 많은 날, 비 오는 날에는 이 전기 느끼는 게 확실히 틀립니다. 만졌다가 깜짝 놀랐어요. 접지 공사는 큰 위험이, 사고가 더 이제 크죠.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은 접지 공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세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다. 에어컨 10년 전에 초창기 배울 때는 접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못 느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접지는 꼭 필수입니다. 운전하면서 안전벨트 매는 게 필수이듯이 접지도 꼭 중요해요.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요, 고객님도 기사님을 더 신뢰할 것이고요, 기사님도 설치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땅의 전위는 제로입니다. 그런 땅의 혼자장비, 가전장비 한 부분을 연결을 해서 땅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 또한 0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전위가 0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접지가 되는 거예요. 105mm 이하가 나오면은 접지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접지를 연결 안 하시는 기사님들이 있을 수 있지는 꼭 권장을 드려요. 안전한 작업, 그 다음에 확실한 작업 진행하시기 바랄게요. 보다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한 가지, 댓글로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의견 꼭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